3학년 어진이는 올해부터 같은 반 성재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성재가 되게 밝고 좋은 친구라서 저도 하고 싶었고 이제 선생님하고 또 이제 얘기가 돼서 같이 하게 됐어요. 요즘엔 개별반 친구들과 도우미 친구들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조금 바빠졌다. 그런데 도우미가 뭘까? 통합 스포츠 클럽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이 붙었고요. 개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와 댄스 두 종목에 지금 출전하려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회에 축구와 댄스 두 종목으로 출전. 올해부터 시작한 통합 스포츠 클럽은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활동. 아직은 서툴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근데 축구 경기는 안 해요? 축구 경기는 안 하고요. 경기를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 순서로 드리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대 앞에 가서 공을 놓은 다음에 그 안으로 이제 차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사람이 이제 하는 걸로. 상대 축구 잘할 수 있겠지? 자신만만한 성재, 어디 실력 한번 볼까? 우와, 진짜 잘하는데? 옆에서 이제 어진이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이제 성재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하고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어요. 같이 하니까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비장애 친구들도 이제 장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한번 춤을 추다. KBS